23만 4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폴라리스 세원입니다. 폴라리스 세원, 은,는 동사는 1991년 12월 23일에 설립되었으며 자동차용 공조 부품, 합성사 사업부, 화학사업부 총 3개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한온시스템, 덴소 등이 있으며 국외 수출 거래선으로는 바시, 게이츠 등이 있음.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부품 구매 추세가 급격히 다국적화되어감에 따라 부품 업체들도 다각적인 해외시장 개척이 중요한 성장 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1년 12월 설립되었으며 2015년 12월 코넥스 시장에 상장, 2017년 10월 코스닥 이전 상장. 대시 주요 제품은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헤드 콘덴서로 주요 제품들의 시장 점유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바 시장 경쟁력 확보. 대시 매출의 대부분은 국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약 80%가 한차 협력업체인 한온시스템, 주에. 그 외에 고산 및 보시 전장이 주요 매출처임. 재무 대시 전기차를 비롯한 공조부품 수주량 증가와 종속기업 폴라리스 은호의 편입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80% 이상의 성장을 기록. 대시 외형 성장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나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및 파생상 품평가 손실 확대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로 공조부품 수요 확대와 종속기업의 매출 확대, 조달 자금을 통한 멕시코 및 평택 공장 시설 투자와 운영 자금으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성장 발판 마련. 2023년 1월 30일 9시 20분 기준 장중 폴라리스 세원의 시가총액은 10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833위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상장 주식수는 4800만 1785주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퍼은 18.8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9.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7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91배, 235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3번지억 원, 46억 원, 마이너스 19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3번지억 원, 95억 원, 83억 원입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49번지 75%이고 유보율은 2399.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8.96이며 전일 대비해서 5.06마이너스 0.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3.48이며 전일 대비해서 2.23 더하기 0.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2023년 1월 30일 9시 20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1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9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6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폴라리스 세원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의 종가는 2150원이며 주가가 폴라리스 세원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은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폴라리스 세원은 거래량 68만 8600가 흔세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1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만 9천 신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폴라리스 세원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